1919년 4월 3일 날 갑자기 사무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삼성병원에서 스탠트 시술 이렇게 시술도 3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기력이 없어졌고 너무 불면증으로 힘들었고 그동안 그렇게 우울증이라든가 그리고 그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공포감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회장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밤에 나와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계속 걸었습니다. 네, 밤에 나와서 그렇게 걸었고 지금 이제 그래도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병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약을 더 세게 먹기도 하고 했는데 아 전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나 됐었어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의사가 이렇게 안 떨어질 수가 없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지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네, 한 번도 어떤 전조 증상 느껴본 적도 없었고요. 아파본 적도 없었고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그런 일을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처방한 대로 계속해서 했었고 그러는데 이제 어제 갔더니 어떻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완전히 의사 선생님이 원하는 그 수치 이하로 떨어졌다고 아 완전히 정상으로 네, 떨어졌다 완전히 정상으로 됐다고 몇 달 만에 병원에 가신 거예요?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네네 그러면서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하시면서 축하해 주셨어요 아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또 면박일기를 하다 보니까 기력 회복이 되고 일단 잠을 잘 자다 보니까 또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데서 다 벗어나게 됐고요. 그냥 요즘에는 그냥 맨날 웃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또 인상도 좋고 관상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이 얼굴이 막 네. 지금 뭐 굉장히 담백하고 이뻐지셨어요 옛날보다 네, 더 근데, 젊어지시고. 네 이제는 모든 거에서 다시 이렇게. 자신감을 되찾고 네, 아무래도 이제 일상으로 되돌아갈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기쁩니다. 아이고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지혈증으로 그동안에 약을 계속 드셨는데 지금 이제 결국은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정상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뭐 더 좋을 바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맨발로 걸으시면서 지금 고지혈증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심장에 뭐 다시 어떤 문제가 생길 위험성도 없고 혈액도 계속 맑아지시고 그러니까 얼굴도 지금 뭐 이렇게 젊어지시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고 1년에 한 번씩만 이렇게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예, 대청 오솔길에서 네. 청취하는 또 다른 치유의 엄청난 사례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